사주 스테이크 먹어볼까? 동후추를 뿌려서 부드러운 고기 맛이 환상적이네. 사주 스테이크 먹어볼까? 가니쉬와 함께 버섯, 옥수수, 마늘 후식으로 샐러드 있지. 홍사운드. 오, 엄청 부드러운데? 와, 신기하다. 아니, 이게 지방이 거의 없거든요? 딱 고기를 보면은 와, 이거 완전 진짜 살덩어리네? 이런 느낌인데 먹으니까 부드러워요. 진짜 신기하다. 버섯도 한번 먹어볼까? 아, 버섯 향이 끝내주네. 아니, 이거 어느 정도냐면 그냥 이렇게 들고 먹어도 되겠는데? 이렇게 들고서는 그냥 이렇게 먹어도 될 것 같아. 진짜 부럽다. 이거 가격이 얼마냐면 갈라립 아이 필렛이거든요. 300g짜리. 300g에 300g에 24,800원인데 엄청 비싸네. 비쌀 만한데요, 근데. 100g에 8,000원 정도. 역시 마늘이 깡패야. 아, 진짜 괜찮다. 비싼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소고기랑 되게 식감이 비슷하거든요? 근데 굉장히 부드러운 소고기, 느끼하지 않고 깔끔한 소고기를 먹는 느낌이에요. 부드러운. 이번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거. 얘는 후추랑 소금을 뿌려서 이제 스테이크를 구웠고, 얘는 아무것도 안 뿌리고 그냥 고기 그대로 구웠거든요. 한번 보자. 그냥 고기 맛. 근데 얘 자르는 소리 너무 좋은데? 다시 제대로 들려드릴게요.
이번엔 소금. 참기름 소금. 야, 역시 참기름에 소금장. 아마 외국인들도 이 맛을 알면 스테이크로 안 먹고 우리나라처럼 맨날 구워 먹을 텐데, 그죠? 와, 근데 이거 씹는 소리에서 느껴지지 않아요? 이 부드러움이? 아니, 소고기는 막 꽃등심이나 뭐 이런 거 보면 그 진짜 마블링 장난 아니잖아요. 하얀 마블링이 막 잔뜩 껴있어. 와, 이거 진짜 기름지겠다 싶고 먹으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데, 먹다 보면은 아, 좀 이제 느끼하다, 좀 약간 물리는데 이런 느낌이 있는데 와, 이쯤에서 옥수수. 됐다. 근데 진짜 잘 구웠다. 이거 봐봐요. 와, 환상이다 진짜. 아, 그럼 타조 하니까 그 생각이 나네요. 그 예전에 그 아내랑 데이트할 때 양떼 목장을 갔었거든요. 근데 거기 타조가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 타조다! 하면서 막 저기서 봐! 내가 타조 뒤에 배경으로 사진 찍어줄게! 하면서 이제 딱 그 타조를 배경으로 하고 아내를 찍으려고 이제 딱 하는데 갑자기 타조 한 마리가 뒤에 딱 오더니 막 이러면서 막 사랑을 나누더라고요. 근데 타조가 하는 걸 처음 본 거예요, 태어나서. 아마 본 사람 없을걸? 그래가지고 한다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 막 다 쳐다보고, 근데 심지어 아내는 여기 있어. 막 아내 막 얼굴 가리고 막 이러고 있고 그랬던 추억이 있습니다. 요즘도 이 얘기하면 혼납니다. 그렇습니다. 슬픈 얘기구나.
계속 먹게 되네. 이번에는 좀 다양한 조합으로 이렇게 먹어볼까? 이렇게 마늘도 이렇게 얘는 샐러드인데 원래 샐러드를 먼저 먹잖아요. 저는 후식입니다. 아주 좋은데? 마무리. 오늘 영상도 맛있고 재밌게 보셨죠? 그러니까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말고 눌러주고 가세요.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